여기는 주식카페 라디오 북클럽 임일영입니다. 오늘은 오노레드 발자크의 소설 고리오 영감을 소개합니다. 프랑스 파리의 어느 거리에 자리한 보케르 부인의 하숙집에는 시골에서 올라온 법학도인 청년 라스티냐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학도 라스티냐크는 공부만으로 출세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알아차립니다. 사교계를 드나들면서 돈 많고 신분이 높은 귀족 여인의 애인이 되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요. 야망가인 라스티냐크는 같은 하숙집에 고리오 영감의 둘째 딸을 노립니다. 과거 밀가루 장사로 큰 돈을 모은 고리오 영감은 아내와 사별한 뒤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두 딸에게 아낌없는 사랑과 경제적 지원을 퍼붓습니다. 어려서부터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며 자라난 두 딸은 아버지의 막강한 물량 공세와 본인들의 아름다움 덕분에 귀족 사회에 진입하는 데 성공했지요. 하지만 딸들은 불행했습니다. 남편들은 장인인 고리오 영감의 돈만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긴 당시 파리 귀족 사회가 거의 그랬지요. 늘 시기 질투하고 보여주기 급급하고 서로 견제하며 소문을 내고 배우자의 불륜을 눈감아주면서 그걸 신분 상승과 재산 형성의 디딤돌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딸들의 허영심을 채워주고 우아하고 사치스런 딸들을 멀리서라도 지켜보는 걸 삶의 낙으로 삼고 있는 고리오 영감. 하지만 추운 겨울 거지처럼 몰락한 뒤 정작 자신의 싸구려관 하나 살 돈도 남기지 못한 그는 자신의 인생이 그리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것을 숨을 거두는 순간 깨닫습니다. 이런 부조리를 끝까지 지켜본 라스티냐크는 과연 어떻게 행동할까요? 돈과 명예와 부와 사치 그리고 신분 상승. 허망한 거품인 것 같지만 사실 이런 걸 싫어할 사람 있을까요? 그 솔직한 욕망을 소설에서 만나보시죠. 오늘의 책 오노레드 발자크의 소설 고리오 영감입니다.